이게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 발명품을 직접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희가 한번 네,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좀 쓰이는 것도 공감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와이프 안경부터 한번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비 오는 날 자전거 같은 거 타보셨나요? 저 얼마 전에 이제 따릉이 타고 지나가는데 네. 비가 와가지고. 맞아요. 네. 안경 쓴 뭐 저 같은 그 분들은 네.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비 오는 날 네. 자전거를 타다가 이 안경에 물이 너무 맺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안경을 손으로 닦으면서 가는데 딱 거기서 아차 싶었죠. 자동차에 쓰이는 와이퍼를 안경에 달아볼까? 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든 작품이 바로 저희 와이퍼 글라스입니다. 와이퍼 글라스. 이게 그러면은 일단 안경 자체가 쓰고 싶지가 않은데. 혁신적인 디자인 아닌가요? 스포티하게 좀 만드시고요. 아, 그죠, 그죠. 일단 쓰고. 생각보다 네. 잘 어울리시네요. 네. 진짜 잘 어울리신다. 일단 이거를 쓰고 나가는 순간 시선 집중이죠. 네. 잠깐 이것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이거를 네. 꼽았죠. 시제품이어서 후에는 이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이거 집 밖에 못 나가는데 이거 와이프 안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나겠습니다. 그만큼 줄을 길게 만들면 되죠. 한 1km짜리 네. 만들어서 줄을. 아 그래요? 자 이제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올리면은 이제 와이핑이 시작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근데 비가 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그래 이제 좀 속도를 올려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잠깐만 꺼주세요. 이것 때문에 막 토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어지러워가지고 요건 또 뭡니까? 이거 아 또 이제 저희가 요즘 집에서 게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게임하다가 좀 허기지면은 과자 같은 거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자를 손으로 집어먹더니 손에 과자 가루가 묻고 다시 그걸 마우스 지면 마우스가 더러워지고 별로 그럼 자꾸 이렇게 또 닦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예, 예. 이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준 게 바로 저희 뭐더라이? 플라잉 볼 머신. 네, 플라잉 볼 머신입니다. 두 분 뭐더라이? 어디서 사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겁니다. 직접 하신 거죠? Made by me. 아 예. 예. 아 이제 해볼게요. 네. 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하다가 과자가 먹고 싶어 하면은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근데 이거 소리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걸 눌러요? 이제 이거 땡기시면 돼요. 아파요? 아, 그 모셔 약하게 오세요. 약하게. 여기가 안에 이게 발사 장치가 있구나. 해봐 주세요. 네네. 쉽지 않아. 괜찮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용화되면 모터를 좀 좋은 걸 써서 소음을 확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순간 이거 먹으면서 치즈 과자를 만든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했어요. 너무 맛있네.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 과자를 어디서 사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발명한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이거 먹어도 끝이 없어요. 과자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살 많이 쪘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자, 다음 또 한번 볼게요. 네. 자, 저희 이 과자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자를 먹다가 속으로 손이 안 들어가요. 아니면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 되는. 그럼 또 먼지 가루들 다 나오고 불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또 해소하자. 이거 또 일상의 우리의 디테일한 부분. 빈 과자통 필요해요. 네, 네. 빈 과자통 하나 끼워주시고 딱 붙어요. 네. 이걸 갖다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 먹고 빈통을 이렇게 놔둬야겠구나. 그죠. 이렇게 고생스럽게 먹어야 됩니까? 과자를? 고생스럽지만 잘 됐습니다. 이제 먹다가 손 넣을 필요 없어요. 예, 예. 깔끔하게 이걸 돌리면은 과자가 이야~ 이렇게 올라오고. 과자가 이야~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먹다가 좀 많이 내려갔네? 그러면 또 이제 올리면 또 올라오고. 이거 좋다. 괜찮죠? 네. 그 디자인도 집 책상에 딱 올려놓으면 뭔가 오브제 같고 예쁘잖아요. 약간 진짜 무슨 뭐 작품 같아요. 아이디어 좋으시다. 이 과자 만든 사람 대단하다. 이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근데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거. 그죠. 자, 다음은 또 뭐 볼까요? 다음은 이제
좀 신기하게 보이시겠지만은 뭐예요 이거? 물총입니다. 예? 물총 한번 장착해 보실래요? 여기다가 팔 먼저 깊게 한번 넣으시고요. 이거 약간 아이언맨 같은 느낌. 맞아요.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워터밤에 그냥 가기 심심해가지고 워터밤 가서 야 이런 거 좋다. 네, 물총 축제. 저 벽으로 물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가요. 이거를 쭉 팔을 당겨 보세요. 어머나 이거 여기서 나가니? 자. 열었어요? 이거 운동이 이게 돼. 충전해야 돼. 충전해야 돼요. 조금 기다려 해보시면. 와. 나와요. 보이세요? 근데 워터방 가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워터방 가서 다들 막 저기서 막 핸드업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게 약간 이두가 오네요. 오죠. 워터컬 머신입니다. 이두컬이 아니라 워터컬. 좋습니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두 분이 발명품을 좀 보여주셨는데 우리 조셉을 위해서 만든 의자가 있다고 해요. 또 이제 제가 이 유퀴즈 나가면서 가장 유퀴즈에 걸맞는 발명품이 뭘까를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네.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희 조세호 씨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예전에 의자 때문에 많이 넘어졌죠. 네네네. 야 이거 조세호 찬스가 그냥 이렇게 이제 거기서 상해서 제가 절대 안 넘어지는 의자를 한번 만들어드려야겠다. 와!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진짜요? 그죠? 절대 안 넘어지는 의자예요? 맞아요. 잠시만요. 딱 보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름하여 안티 폴라운 체어입니다. 안티? 이게 안 넘어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네. 혹시 조세호 씨 앉아보시겠어요? 약간 막 눈을 부서지는 거 아니야? 막... 약간 그 애기 체어 같은 느낌도 드는데. 조세호 씨, 혹시 저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자, 등을 편하게 기대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뒤로 넘어지세요. 어이 싫어. 하나 둘 셋 하면 뒤로 넘어지세요. 손 잡아줘 봐요. 뒤로 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죠. 야. 이거 뭐야? 구조 설계가 미쳤다니까요 이거는. 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야 아니 일어나기가 한 번만 더 앉아보시면 안 돼요? 야 이거 신기하네. 괜찮죠. 재밌죠. 야, 야, 진짜 멋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쓰고 계신 의자랑 높이가 이렇게 다 똑같아요. 실제로 이제 비주 출연하시면서 또 넘어지시지 말라고 넘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넘어지게. 야 대박이다. 와, 박수 한번. 예. 뭐 특허권 같은 것도 좀 있으시겠죠 회사에? 저희는 특허권 따로 등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학, 공학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셨던 작품들, 많은 작품들의 이제 설계 도면이죠. 그런 것들은 저희 오픈소스라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누구든 다운받을 수 있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저 그 오픈소스로 공개한 다른 발명품이 또 있다고 그래요. 아, 저희 그 루게릭 환자. 맞아요. 예, 예. 네. 그 자기 아버지가 루게릭을 앓고 있다는 이제 댓글 사연이 있었는데 못 움직이시니까 그 눈동자로 뭔가 이제 할 수 있게 저희가 모니터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아빠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자주 소통하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보내실 수 있는 거면 아버님께서 누워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들을 딱 보면 이제 인터넷 아버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런 식으로 아버님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주제 아버지 주제 아버지 그 정도는 제가 된 것 같아요. 네뷸라이저 해주세요. 오빠 왔어요. 왔어요? 네뷸라이저 해주세요. 좋아요. 그거를 만들고 나니까 협회나 그런 곳에서 이거 좀 많이 만들어줄 수 없냐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그거를 양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못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카페, 저희 팬카페 그냥 하나 오픈소스 올려놨는데 이걸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 중 개발자분 중 한 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세요. 와. 이런 식으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도와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메이킹 문화.
사실 쓸모없는 걸 만든다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쓸모없는 것과 쓸모있는 것들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를 들어 막 소변 싸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소변을 불난 곳에 싸봐요. 불을 끄게 되잖아요. 그거는 소방 로봇이 되고, 만약에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힘든 곳에 있어요. 가서 물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생존 구조 로봇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쓸데없고 의미 없어 보여도 그 종이 한 장만 뒤집으면은 쓸모있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변하는 거지. 종이 한 장 차이는. 이 대표님은 어떻게 은석 씨를 이렇게 좀 스카우트하게 된 건지.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고등학교랑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 부대표님이 저한테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고등학생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면은 못 데리고 오네요 라고 하고 그때 잠깐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때마침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저희랑 또 한 번 컨택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사실 아까 제 나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학공학이라는 주제가 말만 들으면 정말 대학 4년제 하고 연구원 막 석박사 따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과학공학을 즐기는 데는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사실 대학교를 들어갔었어요. 들어갔고 심지어 그 대학교 주변에 자취방까지 구해서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오라고 했죠. 네. 제 인생 모토가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실현화되는 과정이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근데 참 요즘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꼭 대학을 갈 필요 있냐? 아, 물론 또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네네.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긴다라는 게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과감히 젖히고 아, 참 진짜 대단하네요. 심지어는 계약한 방이 1년 동안 안 빠져가지고 1년 동안 공실로 도망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 몰랐어요? 네. 지금 알았어요? 네. 아, 왜냐면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의 이야기를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거의 안 하죠, 저희는. 회사는 그러면 혹시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저희는 그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 그 하루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회사에 있으면은 그 외에는 뭐 출퇴근 좀 자유롭게. 2시부터 4시까지만 있으면 돼요? 네, 저희는 그 코어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시너지가 나야 하니까. 그 시간이 있대. 그 시간은 왜 2시부터 4시까지입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거창하게 하지 않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이 잡담을 좀 장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대화를 많이 할 때 아이디어가 나온다 생각해가지고 맞아. 맨날 떠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이 붙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딱 그때 이제 새벽에 밤샘을 달리는 거죠. 아니 그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머리 감겨주는 기계. 아, 이제 합니까? 우리 그 조셉이 한번 직접 한번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예. 네네네. 마이크 빼야 되지 않을까? 물 안 셀 수도 있어요. 아, 네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셉, 걱정하지 마세요. 아, 놀이기구까지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필요합니까? 아, 이거 조셉 괜찮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이거 아까 그 기계 맞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 다 있네요, 장비가. 안 될까요? 잠시만요. 아, 손님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저기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어수선합니다. 근데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정태님 링 주세요. 아, 네, 링. 굉장히 궁금하네. 이 머리에 링이 또 있구나. 혹시 잠깐 시간을... 아, 네,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잠깐 머리 앞으로 빼주시겠어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조금 크시네요? 아, 네, 좀 머리가 큽니다. 네. 아, 링이 저희가 준비된 게 링이 아 죄송합니다. 링이 큰 게 없어가지고 나이프. 나이프? 대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칼이요? 네. 근데 그거 아 칼로 째야 돼요? 사이즈 조절. 아 제가 머리 둘레를 이상하지 못했어가지고. 아 예예. 예. 제가 60cm 정도 됩니다. 아 60이요? 네. 생각보다 크시네요. 58에 50. 근데 조절이 되니까 58...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머리 실내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옆머리는 안 감기네요? 아, 그래서 시제품입니다. 왜냐면은 옆머리는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 정태님, 이거 네.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좀만 내릴까요? 내릴까요? 네. 천천히, 천천히. 지금 뭐 하는 거죠? 약간 느낌이 토탈리콜 같아, 토탈리콜이요.
내리. 됐다. 자, 여기 손님. 아, 잠깐만. 여기 좀 본인이 여기 잘 들어가셔야 돼요. 손님, 이거 저 안 그러면 물 맞아요. 내려야 돼. 손님, 정신 차려요. 예. 됐어요? 됐다. 됐어요. 예, 됐어요. 어, 뭐 뒤에 이게 아, 좀 내려. 이거. 예. 어, 잠시만요. 머리가 좀 당길 수. 네. 아, 어따가. 이 정도 시간이 벌써 감고도 드라이까지 할 시간 아니었을까요? 이거 쪼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쪼일 거예요. 예. 잠깐만 조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됐어. 아, 이거 됐다. 오, 이제 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거 핀 뭐예요? 아, 휴대폰으로 돼요? 네, 휴대폰으로 작동합니다. 아, 블루투스로. 이야. 잠시만.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블루투스로 해요? 이분들은 초조해하지도 않아요. 일상이어가지고. 아, 익숙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예. 자, 저희 나올게요. 자,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 괜찮습니다. 자, 불안해하지 마세요. 물이 그냥 나온 거지. 네. 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손님. 아, 궁금하다 이거. 자, 갈게요. 네. 오, 자, 물 틀어주세요. 자, 이제 머리 감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오! 오! 스킬이 오. 아니 저기 오. 아, 물이 잘 많이 새는데? 물이 많이 새요. 이거 너가 저 이거 쪼매야 될 거야. 이거 쪼매. 아니 저 이게 어떻게 계속해요. 아니 꺼요 이거. 이거 물이 많이 새. 저 뭐 빨리 다녀. 스키니 물 안 세요. 물 안 세요 저기 물 안 차요. 나와. 조세 나와. 물 안 차. 물 안 차요 저기 물 안 차. 나와. 미안해. 네 뵐게요. 네 조세 나와. 조세 미안해요. 이게 뭐야? 이거는 손님 우리가 네. 아직 그 시험 기간이라. 아 될 것 같았는데. 아, 죄송해요 조세 물이 너무 세가지고 요거는 네. 아 저희가 그. 영상 찍어 놓으신 걸로 대체할게요. 아, 네. 저희가 예, 그 아, 네. 오늘 진짜 너무 멋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손님, 오늘 이거 저기 요금 안 받을게요. 아니, 이거 다 주셨는데 이거 누가. 아, 죄송합니다. 10년 된 교회 시범을 보시겠습니까? 급수. 네, 거의 안 살죠. 보시면. 저희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샴푸. 이제 샴푸 여기. 세탁. 배수. 네, 이제 세탁이 다 된 것 같으니까 건조를 해야죠. 급수.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